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4대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북러의 군사공조가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늘봄 학교를 단계별로 6학년까지 넓혀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고금리, 고물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달려왔고 내년에도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공조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이라며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을 50% 인상하고 북한인권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